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저는 2024학년도 충남 초등 전문 상담 합격생입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최종 합격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이 이걸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년 2025학년도 임용 최종 합격자가 되셔서 이렇게 <laughs>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발표에 앞서서 목차는 제가 겪었던 임용 준비 상황과 어, 공부 방법, 그리고 정리하며 이세 가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죽어라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 시험은 장기간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 제가 중학교 시절 오래 달리기 1등을 했던 경험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오래 달리기는 처음부터 많이 달리면 끝에 가서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 속도대로 달리고 마지막에 서서히 속도를 내면서 어, 그 당시 운동 잘하는 친구를 지치고 1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당장 초조하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를 더 중요히 여기면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도 몸을 혹사시키면서 죽어라 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컨디션을 잘 이해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얼마나 잘 버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신을 잘 챙겨가면서 임용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임용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문제랑 완벽주의를 겪고 있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직강을 전환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 먼저 저는 과거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면역에 영향을 끼쳐서 재작년부터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임용 시험은 어, 짧으면 1년 아니면 그 이후로도 계속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좀안 좋아질지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제 부족함을 깨닫고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겹쳐서 저한테는 되게 환장의 콜라보를 <laughs> 겪게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다음과 같이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 제가 죽어라 공부하고 있을 때 남편이 해준 말인데 오늘만 죽어라 하면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일 공부도 생각해야죠. 이 말을 듣고 좀 현타가 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일 공부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만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 임용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플 때는 잘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획한 분량을 마치게 되면은 푹 쉬는 것에 전념하기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은 그날 상태에 따라 좀 조정하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완벽주의 때문에 제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성향이 있어서 좀 목표를 유연하게 잡아서 필요할 때마다 조정하고 쉬면서 하는 게제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열품타라는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그 열품타 어플을 사용하면서 어, 임고생들이 10시간 넘게 심지어 14시간 넘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비교,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좀 고민도 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공부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공부한 걸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에 좀 초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공부 시간보다 내가 얼마나 그 배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점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회복방안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저의 경우에는 낮잠을 많이 잤는데요. 아플 때마다 좀 저는 잠을 자야 회복이 되는 스타일이어서 약을 먹고 좀 많이 잤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좀 근육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좀 많이 힘드신 순간들이 오실 텐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이때 완벽하기란 불가능하고 그저 완벽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음, 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빛나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불안 민감성이 높은 편이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과업 중에 하나가 제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임용 준비를 하면서 참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스트레스에 대비한 탄탄한 방어구를 마련한 느낌이 듭니다. 저처럼 스트레스에 취약하시거나 혹은 쉽게 민감해져서 힘드신 분들은 좀 저의 극복 방안을 좀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스트레스를 좀 극복하기 위해 이 스트레스 상황을 자기 이해의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나를 이해한다는 게좀 거창한 말 같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내 감정과 상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이 예민함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활용해서 내 스스로를 더잘알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도 임용 준비 과정에서 좀 감정의 폭풍 속에서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자신을 좀 이해하면서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체 긴장을 좀 이완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어, 저는 가슴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서. 어, 스스로 양손으로 어깨를 토닥이면서 긴장을 풀거나 아니면 물을 한 모금씩 넘기면서 물에 넘어가는 목의 감각을 느껴보면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악력기도 사용하시잖아요. 손으로 <laughs> 꾹꾹 눌러서 손의 감각이나 근육을 느껴보는 건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 이런 나약한 내 자신 하면서 <laughs> 죄책감을 많이 가졌는데 이런 나약한 내가 이 과정을 굳세게 잘 견디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 상담 교사로 성장하자라고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명 과정이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겪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7월, 8월 문제풀이 시기부터 인강에서 직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 저는 재수이고 2022년도에는 연백 인강을 듣고 작년에는 제 직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한 이유가 제시간에 문제를 좀 현장감 있게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 인강보다 직강이 좀더 몰입감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직강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강의 시간. 저는 인강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직강에 오니까 선생님들이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에서 되게 아 나만 하는 나만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에 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채점. 저는 하프 모의고사 3회차부터 이제 참여를 했고 이제 모의고사도 전체 채점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보, 부족한 점도 보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공부 루틴이 형성돼서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 면담 시간이 마련된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직 이제 직강 마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바로 바로 집에 갔는데 교수님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관리반 선생님들께 들어보니 제가 관리반 면담에 참여하지 않아 교수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아 교수님들께서 학생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챙겨주시고 되게 바라봐주시는구나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임용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어, 혼인신고를 먼저 했지만, 2024년도 올해 본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결혼 준비 때문에 놓친 공부 시간이 있다면, 정말 미련을 갖고, <laughs>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 이럴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어, 결혼 준비 외에도 공부 시간에 산책을 한다던가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할 때도 아, 나 이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초조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선택과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두 내가 선택한 일임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상담 이론과 실제 현실치료 보시면은 이제 선택과 책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저에게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의 표현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공부 아니라 다른 거를 했어 라는 표현으로 제 능동성을 좀더 살려서 내가 좀더 주체적인 존재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로 인해 공부를 할수 없을 때 특히 오전에 공부를 못했을 때 오전 공부는 내가 포기한다 <laughs> 라는 마음까지 으로 임하다 보니까 내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어, 죄책감이 덜하고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공부 방법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수이고 처음 시험을 봤을 때어 1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진영 교수님 연백 인강을 들었고 당시 슬럼프가 너무 심해서 좀 허송세월을 보내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24학년도 시험에서 하반기 직강을 들으면서 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공부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직강으로 전환하고 모의고사 점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때 상반기의 목표를 강의를 잘 따라가기, 그리고 이해 중심을 학습을 하자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에 간단하게 필기를 하고 과목당 1, 1, 2회 정도 복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특별한 공부 방법 없이 그냥 천천히 꼼꼼하게 내가 놓친 것 없는지 확인하면서 회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시간에 집착하기보다 이해도를 점검하려 노력했고 기출 문제 형성 평가도 복습했습니다. 그냥 강의 잘 따라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론서는 이제 별도로 참고하지 않았고 스터디도 좀 개인 플레이를 좀 선호해서 스터디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꾸준한 공부 패턴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좀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공부에 전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목표를 암기와 인출 중심의 복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 상반기에는 강의를 잘 따라가고 교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보니까 그 이해를 중심으로 인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저는 문제풀이 시기, 7, 8월 시기에는 문제풀이 파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과목마다 문제풀이를 실시하는데요. 이때 과목별 목차를 정리해서 주제별로 문항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상담 이론과 실제 파트를 보면 은어 기본에서 이런 이론들이 있고 <laughs> 어 여기에 키워드를 적으면서 문항도 같이 적었습니다. 문제 풀이에서 나온 문항을 정리하면서 이 주제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제되지 않은 이론이 있으,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교수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냈을지 스스로 예상해보면서 그 답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포함 내용은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전국 모의고사나 하프모의고사 3회차 모두를 과목별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건의 파일이 나왔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두세 개씩 묶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씩 나왔고 답이랑 문제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문제와 답을 분리를 해놓고 이런 전국 모고나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스캔을 떠가지고 문제와 답을 그냥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문제 답은 최대한안 보려고 하고 문제를 막 풀어보고 계속 반복 복습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시기에 제가 또한 것은 키워드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문풀로 출제된 키워드가 있으면 교재 키워드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때 스티커 위에 문항 번호도 적어주면서 이 부분에 문제 몇 번에 이게 출제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커 색은 저 모의고사 때도 했는데 하늘색, 연두색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시기 복습 루틴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 강의 1주차에 상의시를 풀게 되면 강의 전주에 상의시를 먼저 예습하고 강의 1주차에 문풀을 실시하고 그 2주 뒤에 다시 복습을 하는 루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다시 잊을만할 때쯤 문제를 풀어보니까 더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이거를 어, 7, 8월 강의 종강 때까지 계속 실시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의고사 시즌으로 넘어가 볼게요.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저는 이때 모의고사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풀 때처럼 문풀 때처럼 키워드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어, 저는 그냥 모의고사를 받으면 문항 위에다가 성격 심리, 성격과 정서 이,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어떤 주제에서 출제됐는지 좀한 눈에 볼수 있었고, 이게 적다 보면서 교재의 내용과 같이 병행하면서 복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교재랑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1차 시험에서도 이제 전공 시험 때 그냥 모의고사 푸는 느낌처럼 응시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워드로 인출을 했는데요. 대부분 수기로 필기하면서 인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관절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키보드를 사용해서 인출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한글 파일에 가족 상담 주제로 인출을 할 경우에. 파일에 각 이론 제목 보엔다세대의 가족 상담 미누친 구조적 가족 상담 이렇게 크게 적고 그 나머지의 주요 개념과 기법 효과들을 효과들을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되게 나열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이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기억해 놓은 것을 쭉 인출한 다음에 마지막에 교재를 보면서 틀린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잘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막한 거라 부끄럽지만, 어 제가 틀린 거는 쓰면서 빗금을 긋고 그 뒤에 파란 글씨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이건 중요한 키워드다 싶은 것은 핑크색으로 글씨를 바꿔서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네. 모의고사 시즌 복습 루틴은 총 11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전체 과목을 계속 회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자신의 속도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1회독 때 3주에 걸쳐서 전체 과목을 회독하고 그 다음부터는 2주에 걸쳐서 전체 과목을 회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주 전부터는 1주일 어, 동안 전체 과목을 회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1회독하는 플랜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원하시는 회독 방법을 찾으셔서 좀 개인적으로 음, 선호하시는 방향대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앞, 아, 발표에서 이제 좀 아셨다시피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비중 공부 비중이 더 컸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하반기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족한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문제 풀이나 모의고사 때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아 다음에 이거 틀리지 않으라고 나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되게 감사하게 풀었습니다.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최종 합격이란 확신은 없어도 자신감은 갖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점수를 보셨다시피 제 면접 점수는 되게 작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laughs> 면접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많이 안될것 같지만, 그 제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았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저는 먼저 대면 스터디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때도 스터디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 선생님들이 너무 추천해 주셔서 들어갔습니다. 근데왜 필수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laughs> 음, 실제로 시간을 정해서 시, 음, 시간을 정해서 상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좀더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맡은 다른 스터디 쌤들이 저의 말하는 비언어적인 태도나 말투, 그리고 속도 등을 되게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답형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즉답형이 너무 자신이 없어서 1차 시험을 치른 후에 아, 합격 발표가 난 후에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왜 이렇게 못하나 엄청 자괴감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즉답형에 답변하는 요령이 채득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면접 준비 좀 막막하실 수 있지만 점점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많이 노련해지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 동향 살펴본 것입니다. 평가원 비교과 경우는 문제 유형이 날하리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구상 시간에 구상지를 펼쳐보고 좀 당황을 했거든요.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교과스럽기도 하고 어, 이런 유, 이런 유형은 처음이다 싶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구상형 이번에서 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최신 정보나 교육 흐름을 좀더 이해하신다면 면접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더 많은데요. 저는 면접을 좀 많이 망해서 울면서 집에 간 케이스라 문제를 더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는 거에 후회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면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문제를 더 많이 접해봤다면 능숙하게 답변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면접관님의 태도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거저 선생님들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접관님이 이제 팔짱을 끼시든 한숨을 쉬시든 이게 선생님들의 답변이 이상해서 부족한 서가 아니라는 거잘 <laughs>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면접관님께서 채점을 안 하셔가지고 제 답변이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세가 꺾여버려서 구상형 3번부터 기어들어가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끝까지 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세 면접은 기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임용시험을 통해 저의 나약함을 스스로 정말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과 아, 내가 정말 화,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1차 시험지 받기 전까지도 확신이 없었고, 최종 합격 소식을 알기 전까지는 기간제를 계속 알아봤습니다. 어, 물 위를 동동 떠다니는 보노보노처럼 시간이라는 흐름에 제 몸을 맡겨서 제할 일을 하면서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당장 결과를 알수 없는 한 지압도 볼수 없는 이 시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용 시험도 준비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못 하실 게 없습니다. 올해 노력하신 결과가 2025학년도 시험에서 빛을 발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당당하게 합격 수기를 쓰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발표.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